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26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죠. 우!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우!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나가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상당히 낙폭이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대, 3%,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4%대 하락했고, 자, 유럽도 마이너스 1%대 하락했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1.48% 하락했거든요. 선물이 최근에 제가 본 걸로는 가장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5,256계약 매도 나왔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1.05% 하락, 나스닥 선물도 1.20%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 참 상당히 지금 시장 중요한 상황에서 크게 데미지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간단하게 뭐 브리핑 해보자면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보복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 시사했습니다. 9월 1일부터 750억 달러 규모에 대한 5,020개 정도 품목에 대해서 5% 내지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바로 응수합니다. 예전에 2,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에 매기고 있던 것 10월 1일부터는 30% 매기겠다. 그리고 3천억 규모로 추가로 관세 매긴 거 있죠, 10%. 그것은 15%로 상향해서 관세 부과하겠다, 9월 1일부터. 자,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관세 매기고 하면서 결국은 서로 출혈이 생기게 마련인데, 당사자 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23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뭐 큰 금리 인하하겠다는 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죄송합니다. 북한도 미사일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홍콩의 증시도 금융 허브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4일입니까? 5일입니까? 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대포 발사하고 실탄도 발사하는 등 시각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호재가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환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수연님, 정렬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미국 상황을 한번 잠깐만 체크를 하자면요, 낙폭 크게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등 시도 나온 것까지 좋았는데 그대로 직격탄 두드려 맞았거든요. 여기가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밀리면,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추가 하락 예고하고 있으니까, 여기 저점을 깬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조금 위기감 조성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금리 인하해라, 그렇게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이제는 시진핑이 적인지 제롬 파월이 적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죠? 연준 의장을 갖다가 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추가적으로 하락 나올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참으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그래도 전일, 그죠? 기관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세 들어오던 것
추가로 더 강하게 들어와야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하락 출발할 것은 자명하고요. 현재 동시효과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 2.2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45% 하락 출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할 것은 분명한데,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일처럼 갭 하락했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면서 끝내주는 이런 양봉의 모습을 좀 시연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분위기 싸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5일과 20일에 저항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20일까지 돌파해서 추가 상승을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전반적으로 벌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추천했던 종목들도 한 2%대 정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환수님은 셀트리온 되게 관심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관심 있을 테니까. 자, 여기 저항권, 15만 3천원과 16만 원권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14만 7천원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여기처럼 양봉으로 끌어당겨야만 좋은데, 밑으로 추가로 더 무너진다면, 13만 7천원의 저점도 이제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갖고 계신다면 줄여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줄였다가 나중에 정말로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싶으면 추세가 이렇게 좀 돌아섰을 때 그때 하십시오. 그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전일 2시간 가까이 거의 요약 정리에 가깝게 상당 부분 주식 투자에 관한 부분들, 실제로 매매했던 상황들 내지는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을 예시로 들면서 방송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매매는 쉬더라도 공부는 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주식시장을 떠날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나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신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한 2%대 하락, 기아차도 2%대 하락, 카카오, 네이버 2%대 하락인데, 야, KMW는 0.65밖에 안 빠져요. 자, 시장 낙폭 크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70% 하락했고요, 코스닥 2.4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위험하다고 잘 하지 않고 있는데, KMW와 풍국주정 갖고 있거든요. 풍국주정 코스닥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맞죠? 자, KMW는 0.3이니까, 참, 이게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2. 몇 퍼센트 빠지는데, 그죠? 안 빠집니다.
자, 뭐 7%대 하락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지수 빠진 만큼 정도 빠지니까 그냥 홀딩합니다. 일단. 지금 화면이 뿌옇게 변하는 것은요, 제가 유료 카카오 채팅방에 날려드리는 자료 캡처하는 화면 캡처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근데 외국인 매도세, 기관 매도세 크지 않아요 현재. 좀 신기해요, 그죠?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한번 판단해 봐야 되니까요. 자, 골고루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반등 강하게 나왔던 조선주들 낙폭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3%대, 5%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자,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 3%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한 2% 3%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5G KMW는 플러스 전환입니다. 이야, 참. 휴대폰 부품 하락 폭잡음 있고요. 남북 경협 한 2, 3%대 하락. 폐기물, 반도체 한 4%대 하락. 자, 전 섹터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과 중국 싸우면 샘표, 그죠? 대두 문제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데 9%대 상승하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자, 병수님하고 혜영님도 어서 오시고 정렬님도 어서 오시고. 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KMW 1.3% 상승이야. 이거 틀고 있어요. 이거 틀고 있습니다. 30% 넘게 먹고 그대로 더 들고 있는 겁니다. 야. 왜 주도주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 절실하게. 와, 이거 뭡니까? 더 올라가요. 야, 지현님도 반갑습니다. 왜 주도주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여실히 느낄 겁니다. 기아차도 1%밖에 안 빠져. 그죠?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그죠? 하이닉스는 좀 데미지 있습니다. 뭐 시총 2위니까, 그죠? 개별 악재라기보다 시장에서 그냥 프로그램 매도 넣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섹터 할거 없이, 어느 섹터 할거 없이 골고루 버려요. 이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KMW는 불었습니다. 자, 줄여 나가야 되겠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줄이라고 지금 채팅 날렸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욕심 부릴 필요 없이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갭 하락 아주 큰 폭으로 갭 하락했고요. 자, 요거는 요로 내립니다. 일단 갭 하락 큰 폭으로 했는데, 자, 추가로 더 처지는지 아니면 이전 상황처럼 땡기면서 그래도 마무리하는지 그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아, 코스피에서는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매도폭이 크지 않아요. 그죠? 선물은 오히려 사주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이 선물 하락으로 확 전환하면 밑으로 깨집니다. 천 계약 매수하고 있는데, 자, 위쪽으로 쫙 땡겨줘야만, 아, 추가 하락 안 하고 반드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 되기를, 아, 진짜 기도해 볼게요. 기도한다니까 좀 그렇는데, 그죠?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도 내용에, 그죠? 하나님, 주식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한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몇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거든요. 내가 진 주식 제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까는 말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죠? 그만큼 간절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기도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그 기도.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요. 와, 환율이 대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1220원 환율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야, 이러면 좋지 않은데. 지금 현재 환율이, 그죠? 단기 박스권을 1200원과 1220원 정도의 단기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뚫고 올라간다면 상당히 이제 외국계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상당히 곤란한데. 자, 다행히 미국 선물 저점은 지키려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좀 땡기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야, 제발 조금 대화와 서로 양보, 타협을 통해서 어느 나라 할것 없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이것이 진정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 한 방으로 전 세계가 막 움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자유무역주의가, 그죠? 미국에서 WTO나 이런 부분이 다 미국이 거의 주도하는 그런 기구들 아닙니까? 그 가장 큰 전제를, 그죠? 뭡니까? 상호 간에, 아, 전부 다, 그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물론 억지로 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불화수소라든지 등등등등 만들려면 굳이 만들 수 있겠으나 그 비용 많이 드는 것보다 일본에는 또 그죠? 소규모로 그런 소재 산업들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입하는 게 이득이다 하니까 서로 이득이니까 그렇게 무역을 하는 것인데 교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애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이나 아이팟 이 안에 패드 그죠? 아이패드 안에 미국 거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잘 만드는 나라 거를 채택을 해서 그다 해서 만들고 컨텐츠만 그죠? 스티브 잡스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그죠? 애플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자꾸 아, 피해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까지는 잠깐 그죠? 관세 유예한다 했지 않습니까? 핸드폰, PC, 모니터, 콘솔 게임,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국민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쇼핑할 때 관세 붙이면 손해니까 이렇게 단서 붙였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붙이는 관세는 다른 미국 국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겁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죠? 피해 가고 결국 중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제품들 가격만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강수만 자꾸 뜨고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할게 없어요. 그냥 지켜봅니다. 다행히 저 포트 다행입니다. 기아차 대번에 0. 마이너스 0.7밖에 안 빠져요. 대번에 돌아올리고요. 그죠? 자,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시총 상위 너무 2등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수익 약간 토해내는 정도. 그죠? 자, 풍국 주정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9,900원, 700원권에 말씀드렸으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KMW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삼성 SDI는 매수 단가 근처. 셀트리온은 추가 하락 멈추려면 오늘 14만 7천원권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추가로 밀리지 말고 끌어당기면서 올려야 됩니다. 그 끌어당겨 올릴 때 15만 2천원 저항권일 겁니다. 그리고 15만 5천원 저항권, 16만 저항권. 야, 뭐 저항이 그래 많아. 하락 추세니까. 그죠? 하락 추세니까 지지는 여기 한 군데 딱 있어요. 단기적으로 13만 7천원. 여기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고요. 저항은 여기 위에 계속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하락 추세예요. 저 요거 빨간 거는 코스닥 인버스입니다. 밑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베팅하는 겁니다. KNG 뭐 보합세 정도고, 여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는 KMW 말고는 플러스 잘안 보입니다. 그죠? 인버스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 그죠? 샘표 하나 빨갛고, 오텍 하나 빨갛고, 유니언 머트리얼, 이거 히토리 관련이니까 이거 조금 빨갛고 나머지 거의 팔았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세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코스피 100억 규모고요. 코스닥은 플러스입니다. 175억 규모로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요새 백오데이션 콘덴고 완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백오데이션은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는 게 백오데이션이고 플러스 나오는 게 콘텐고인데, 베이시스라 하면 선물 가격에다가 코스피 200 가격을 빼는 겁니다. 베이시스가 조금 확대가 돼야 될 필요 있습니다. 지금 0.10 포인트입니다. 0.8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선물 가격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가 크다는 것은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세 유발이 좀 돼줘야 됩니다. 이게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꾸 땡기고 있어요. 야, 이게 지 맘대로 안 바뀌고 막 그래요. 자, 최악 상황 면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일단은 반드시 더 넣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다우 선물이고요. 이거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이왜 이렇게 지 맘대로 이름이 바뀌는지 몰라. 물론 약자긴 한데. 이렇게 딱 해놨는데 연결로 자꾸 바뀌어요. 연결을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주식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뭐가 올라간다? 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이. 그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냥 옆으로 슬슬 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행인 것은 한 섹터에 집중되어서 하락폭 큰 상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골고루 고통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골고루 그냥 마이너스 2~3%대 빠지고 있어요. 전 섹터가 다행인 것이죠. 그죠? 다행인 것입니다. 한 섹터가 너무 무너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매도 매도 막 나오거든요. 자, 코스피 섹터별로 한번 보자면 IT 전기전자가 좀 낙폭이 있습니다. 2% 후반대로 삼성전자 2% 하락, 하이닉스 3% 하락, SDI 2.64% 하락. 왜? 그동안 좀잘 갔으니까 그나마. 그죠? 그리고 시장 빠지면 쟤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그죠? 저거 안 던지고 시장을 그죠? 매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개별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낙폭 제법 컸던 조선주가 그나마 낙폭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지만 IT 전기전자와 더불어서 최근에 반등폭 제법 컸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 앤드 매도세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낙폭 한 3%대 낙폭 있고요. 나머지 다 비슷비슷한 상황.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한 3%대 면세점 하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은 한 2%대 하락. 그에 비하면 5G는 빨간 게두개 보이고요. KMW 그리고 솔리드 빨간 거 보이고요. 닥터케이 솔리드 관심 종목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 뭐 때문에 잘안 빠지는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강세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 비하면 휴대폰은 요새 시원찮다 했죠. 휴대폰 3% 4%대 낙폭 제법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낙폭 좀 있습니다. 4%, 6%. 지금 LG 이노텍 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엔터도 한 3%대 하락이 있고요. 자, 골고루 그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여기 밑에 1900 라인 여기 깼다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1900 맞죠? 1900 깨면 여기 저점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당겨야 된댔어요. 두드려 맞은 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두드려 맞은 건 어쩔 수 없고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느냐. 그래서 이렇게 양봉으로 딱 박아놔야만 아 우리나라는 1900대는 그래도 저점으로 인식하는가 보다 해서 투심이
더 이상은 얼어붙지 않고, 그리고 저점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매수해볼까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여기 1890 여기 저점을 딱 깨는 순간 투심 완전히 얼어붙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하락하지 말고 20일권 밑으로 쳐졌습니다만 이걸 강하게 빨리 끌어당기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최악은 가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900계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좋은 거예요. 매도폭도 크지 않아요.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176억밖에 안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사고 있어요. 187억. 야, 이거는 현재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국이 그런데 미국이 3% 두드려 맞는 거 봤기 때문에 중국이 3% 이상만 안 두드려 맞으면 큰 중국 때문에 시장 데미지 더 논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된다. 추석색 감합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지금까지 닥터K가 시장 판단하는 내용들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시장이 살짝 반등하려고 하니까 빨간 것 한두 개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간 거 이제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해요. 음식료 쪽에 KTNG, 샘표, CJ 시푸드 이런 쪽이 약간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국주로 요새 조금 또 칭해지기도 하는 모나리자 4%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야, 오택이 캐리어 그 에어컨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많은 때는 확실하게 지키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히토르 관련 유니언 머트리얼 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 기아차 1%대 정도로 빠르게 낙폭 회복하고 있고요. 풍국주정도 지금 반등 시도 넣고 있고, 카카오, 네이버, 자, KMW는 대장답게 플러스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SDI도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저점 147,000원은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모습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두들 맞도록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던질 정도는 아니에요. 시장 반등 나오면 나중에 땡길 겁니다. 시장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장 잘 가는데 나한테 두들 맞으면 문제가 있다 생각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조금 빠지는 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약간 영이 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이평선 지지권이기 때문에 시장 딱 돌아서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일단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카카오도 20일 60 잘 지지하고 있고, 외국계 오늘도 매수 들어와. 하이닉스는 지금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여기 부위 121선 인근 41,000원대 가니까 앞전 상황에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여긴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 보입니다.
자, 딱딱해 버터볼리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풍국 주정 하나 마이너스권이고, 그죠? 하이닉스는 먹고 챙겨 놨으니까 누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아닙니다. 사자마자 4%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적당히 다시 추가했으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147,000원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양은 완전 역배열로 다 전환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게 빨간 게 가장 먼저 벌긋벌긋벌긋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왜? 추세가 우상향하는 것만 여기 모아놨습니다. 누군가가 사고 싶어 하면 여기 있는 위주로 사고 싶어 할 거다. 물론, 보고 있다면. 그죠? 자, 반등 나오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야, 밑으로 패진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Thank you, bro. 다행입니다. 근데 안심할 수 없어요. 여기 갑자기 푹 깨고 이러면 10시 반에 중국이 이상한 정도로 낙폭이 심하지 않으면 일단 여기를 저점으로 사수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와요. 그죠? 계속 사들어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종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그거 설정해 놓으시면 딱딱이 방송할 때 알림 가니까요 시청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자, 일본은 2.3% 빠져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더 이상 안 밀리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일본도. 환율은 일단 1220원, 박스권 상단에서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자, 콜 옵션, 풋 옵션 한번 상황 볼까요? 콜 옵션 100%, 140% 올라가고 있고요. 풋 옵션, 콜 옵션 40%, 50% 빠지고 있습니다. 자, 해닉스 반등하려고 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전 종목들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연동되는 종목입니다. 시장 시총 상이고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와중에 꼭다리에서 잡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살 만한 자리에서 잡아 들어갔으니까 시장 엄청난 폭락만 오지 않으면 그죠? 적당하게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이버는 좀 챙겼어요. 네이버 더 챙겼습니다. 자, KMW도 좀 챙겼고, 시장 떡락 나왔는데 플러스권 유지 나오고 수익 잘 나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씩 챙겨가야죠. 그죠?
자, 다행히도 미국 선물이 자꾸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자꾸 강하게 당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추가로 더 낙폭 키우지 않고요. 끌어당기는 모습 일단 좋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뭐 0.7인데 처음에 시작을 얼마에 했냐 말이죠. 그죠? 처음 시작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57까지 빠졌었거든요. 보이시죠? 절반 이상 땡겼잖아. 지금 낙폭.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이거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아, 미국이 초반에 추가 하락 더 넣었던데 선물이. 야, 그래도 지금 좀 땡기네. 그러면 일단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추가로 더안 두드려 맞고 있어서. 자, 팁 하나 드릴게요. 무슨 팁? 시장이 낙폭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 와중에 가장 빠르게 전환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반등 시도 넣고 가장 빠르게 앉혀지다가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 종목이 최근에 가장 좋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죠?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 게, 현재는 여기 공기청정, 미세먼지, 이쪽이 가장 먼저 일단 돌아서네. 그죠? 현재는, 그죠? 그리고 여기 관심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먼저 빨간불 들어오는 것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이란 게꼭 나쁜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Nsoft, S1, Solid, KTNG 이런 종목들은 잘 지금 버텨나가고 있다. 그죠? 비교적 자동차 부품 권역이 조금 잘 버티는 것 같고, 자동차 쪽이 잘 버티잖아, 지금. 그죠? 1% 미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3인방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여기가 1% 미만이에요. 자동차가 오늘 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죠? 가장 두드려 패고 있는 섹터는 IT 전기전자. 그죠? 여기 집중점 돼 있고, 나머지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 휴대폰 부품,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이 낙폭제 커요. 그죠? 자, 화장품 섹터,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 약세.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 팁입니다. 어디가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지, 거기가 주도 업종군이다. 왜? 돌아선다는 거는, 낙폭을 기회로 삼고 싶어 하는, 내지는 추가로 하락을 하는 것을 용인하기 싫어하는 그런 매수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법인 자금들도 있겠지만 오더 받는 자금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아차 뭐 100억 사주세요. 단가는 적당히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더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하루 만에 다 삽니까? 100억? 그렇다가 그 다음날 밑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할 매수해 가거든요. 그러면 단가 확 밀린다 싶을 때 추세가 무너지면 안 되지만, 추세가 안 무너진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그 매수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단가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거든요. 아마 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 어느 정도 저는 판단이 들어요. 여기 인근에서 지금 좀처럼 안 밀려요. 좀처럼. 여기 특히 4만 천원권 가니까 잽싸게 들어올리거든요. 잽싸게 들어올리고, 잽싸게 들어올리고. 4만 천원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만약에 무너뜨리면 이제 들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무너뜨리는 순간 추세 이제 완전 꺾이는 거기 때문에, 자, 박스권 상단까지, 하단에서 상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최근에 뭐 사고 팔고도 하고 있으니까
자, 상단 정도 가서 힘 없으면 또좀 줄여나가고 그런 전략 쓸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몇분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중요, 여기가 코스닥이 한 방에 밀어버리네요. 자, 괜찮나 싶었는데 밀어버립니다. 지금 코스닥 밀어요. KMW 전략 매도 의견 드렸어요. KMW 안 토해냅니다. 그죠? 안 토해내요. 여기 꼭다리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립니다. 꼭다리입니다. 아까도 매도 의견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안 먹는다 이겁니다. 왜? 빠질 가능성도 어차피 있고 잘 챙겨 나가고 싶고 코스닥 마이너스 2.5% 빠지는데 플러스권 유지 계속하고 있었으면 다행인 거고 이거 밑으로 처지면 지 아무리 KMW라도 빠지거든요. 전략 매도 의견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선물만 3천 계약 이상 지금 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당히 시장 낙폭 심한 상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가지고 계시고 있는 종목만 잘 케어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 보인다고 설마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금은 소나기가 막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시면 안 돼요. 그죠? 보수적으로 관망해야 됩니다.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저점 다시 이탈하려는 조짐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상승하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선물이 조금 더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도세 조금 줄여나가다가 미국이 지금 선물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확 전환하기도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게 확 강하게 가려면 선물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 선물이 지금 상황에서 전일 낙폭이 너무 과했다 이러고 플러스가 나와주면 그래 오늘은 좀 반등 나오려는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자, 월요일 첫날부터 여러분들 상당히 좀 힘드실 테고 저 주식시장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조금 관망하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